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 항상 첫 시작은 부은 얼굴과 함께. 안녕하세요. 나 우유 좀 줄래, 랄프야? 속쓰려 죽겠다. 아니, 자메이카 통다리 먹고 잠깐 2시간 정도 낮잠 잤는데, 와. 나한텐 낮잠이지. 빵이 뭐지? 호, 빵, 맨이세요? 웡, 웡. 삐에미 어서와. 삐에미 100개 고맙다. 삐에미 100개 고마워요. 맨날 시작할 때 10개씩 쏘는 친구 있었는데, 달빛인가? 글만 오늘 안 왔냐? 불금이라고 어디 갔나 보구만. 속쓰려. 속쓰려. 우유 한잔 먹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예. 옷좀더 사야겠다. 옷을 자꾸 돌려 입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옷을 좀 사야겠어요, 여러분들. 티셔츠 4개 돌려 입고 있어, 지금. 아니요, 저 이제 옷 쿠팡에서 안 사요. 예. 왜 이러실까? 이쁘잖아요, 윗돌이. 오늘 뭐예요? 오늘 뭐 하긴요? 오늘 방송해야죠. 예, 오늘 방송하죠, 그냥. 예. 밖에도 안 나가면서 딱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날씨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와, 어제, 예, 목요일 날 영상 8도까지 올라갔고, 오늘은 9도까지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 날 영상 8도, 금요일 날 영상 9도, 지금도 영상 4도야. 이제 끝났어. 또 한파가 온대요. 엄청 추웠다가, 조금 따뜻해지고 다시 추워지고, 따뜻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다음 주가 완전 하이라이트로 추울 것 같습니다. 아마 2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2주 정도 추웠다가 또 한번 좀, 예, 견딜만 했다가 그럴 것 같은 느낌? 약간 가을 날씨 같은 느낌? 오늘 바이크를 탈까 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밖에 나간 친구들 많지만 단톡에 보니까 이번에 무슨 또 새로운 만장이 하나 생겼대. 월만장이라 그래가지고 월미도 만남의 광장 그래가지고 오늘은 단톡에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월만장이라고 하나 생겼대. 그래서, 진짜 낮에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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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참았음. 오늘은 진짜 나가고 싶었지. 예. 진짜 구도였어, 구도. 봐봐요. 오늘 9도. 근데 내일도 괜찮네요. 토요일도 나쁘지 않아. 보니까 토요일도 영상 6도. 최저는 빵도. 예.
월만장이라고 여기가 월만장인가 봐. 아,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아, 어딘지 알 것 같아. 여기 월미도 있는데 거기네.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네. 그 모텔 즐비에 있고 거기에다가 월미도 만남의 광장이 열렸네. 여기가 월만장이래. 나중에 여기부터 가봐야겠다. 오늘 보니까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영상 구독까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바이크 타는 사람 많았나봐. 에잉? 많이 나갔지. 원래 100명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눈팅만 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막 대구 살고 이런 친구들은 얼굴 보기 힘들잖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또 시즌 오프 기간이라서 시즌 온 할 때 오겠다. 핸드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 이것 때문에. 그럼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 오픈톡 저거 알림 안 뜨게 그냥 해놓으면 될 텐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아요 형님. 시즌 온 때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애들도 있더라고. 쫓겨나는 사람은 없음. 단톡에서 쫓겨날 짓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미 손님. 예, 아, 저 후쿠오카 갑니다. 후쿠오카 처음 가요. 후쿠오카. 네. 며칠 안 남았죠 이제? 한 일주일 남았네요. 그죠? 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예, 같이 가는 분은 일본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냥, 예, 맡기려고. 모든 그거를. 말 좋아, 일본이. 그냥 가자고 해서 가는 거지, 나도.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거임. 어디에 내가 꼭 가고 싶어서 뜻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글마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자기 휴무가 5일 동안 휴무가 있대. 1월 말부터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쉴 때 일본 가고 싶은데 오빠 일본 갈래? 그래가지고 나 좋지, 그래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야. 무지성으로 갑자기 떠나는. 예. 뭘 좋아. 좋으면은 내가 방송에서 후쿠오카 보면서 와 진짜 재밌겠다, 와 여기서 이거 먹으면 되는 거야, 와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 아 개쩐다 진짜, 와 나 빨리 가고 싶다, 이런 표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야. 근데 그냥 그래 나는. 그냥 그런 거야. 그래도 놀러 가면 좋지. 가서 진빠지게 놀다 오십시오. 짐 빠지게 놀 일은 없습니다. 우리 개동이 어서 오고요.
짐 빠지게 노는 게 아니라 아마 요양하고 오는 거지. 가서 그냥 료칸 저 온천도 좀 즐기고 가서 그냥 후쿠오카란 곳 가가지고 또좀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냥 그러고 그냥 좀 요양하다 오는 거지. 예, 뭐 신명나게 막 놀다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일본 갈때 방송에서 설레했다고 저번에는 처음이었잖아요. 예. 처음으로 일본을 가는 거였잖아. 그때 작년에 7월 달에 갔을 때는. 예. 그때는 엄청 설레했는데 지금은 한번 갔다 왔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1시간인데 뭐 설렐 게 있나? 멀리 가는 게 아닌데. 아,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오전에 하이라이트 채널에다 성지합창단 다시 하는데 그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방송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도 받으려고 올려놨거든요, 이거.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요, 2024년 1월 20일 날 성지합창단 컨텐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그리고 새로운 참여 방법들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지합창단 이번 주 도전곡은 일단 임재현님의 비의랩소디입니다. 자, 요거 방송 시간에도 생방송에도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기다리셔야 되고 디스코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좀 계셨을 테고 뭐 여건상 참여하기 힘드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새로운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새로운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모바일로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누릅니다. 핸드폰 지금 보이죠? 이제 동영상을 누릅니다. 제가 동영상 누르고 여러분들 얼굴 비추셔도 좋고 안 비추셔도 좋아요. 뭐 노래를 불러주셔야겠죠? 네. 한참 동안을 비틀거렸죠. 그댈 사랑했던 그만큼. 하고 올리고 정지를 누른 다음에 이 영상을 가지고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영상을 가지고 기존에 하시던 성지합창단원 분들과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파트를 구하는데 그 파트가 그때 구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노래방 가가지고 예, 마이크 잡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처럼 생으로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잡음이 많이 들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좀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조용한 장소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주변에 말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노래는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상을 못쓸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참여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 노래 정말 잘하네요. 예, 제가 참여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메일 보내주시고, 구독자분 닉네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댓글에 본인 이메일 써주시고, 참여했습니다. 몇번 파트 참여했습니다. 댓글만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확인하셨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때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방송에 참여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이렇게 영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에볼왕 렌고쿠, 저 친구는 거의 매일같이 오고 진짜 방송 오랜 많이 보는 친구인데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아까부터. 뭐 젖산이 뭐야? 젖산이 빠졌네. 이상한 소리 하지마. 진짜 제발. 빵키 뭐지? 토할 것 같아 너한테도 열심히 보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빨간색 하트픽도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쁜이 너무님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한 가끔씩 막 되게 깨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나 막 인류애가 사라질라 그래. 이쁘지 너무님. 방송 자주 보는 친구인데. 방송도 자주 보고 그랬다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좀 이제 좀 통하고 이 사람도 내 방송을 자주 보는 이유가 자기랑 잘 맞아서 보는 거겠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나도 이제 욕도 많이 안 하고 방송에서 좀 차분하게 약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런 게 좀 시청자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실망스럽네.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부탁한다 진짜. 더 뭔가 팬들 쳐내고 싶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어르고 달리려고 해. 젖산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막 설명할 내가 지금 약간 그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다가 이제 막 뭔가 다 끊기는 것 같아. 그 굳이 이걸 내가 더 설명을 해야 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까? 야 그냥 딱 말할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임마. 랭고쿠야 방송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임마 와가지고 형님 젖산은 좀 빠지셨습니까? 너 죽을래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임마. 어? 형이 성질을 죽이고 살려고 하잖니. 자꾸 알만한 놈이 그러니까 그래. 알만한 놈이 그냥 팬가입도 안 돼 있고 진짜 잘 참는다. 팬가입도 안 돼 있고 막 그래 뭐 건빵이라 그러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좀 뭔가 예 뭐라 그랬더라. 건빵 보고 그 좀 이렇게 단어를 까먹었네. 아무튼 크게 방송에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 내가 그냥 무시라도 하겠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알만한 놈이 그러니까 실망스럽지 않겠니? 아니면 매일같이 닉네임을 바꿔봐. 내가 너를 인지할 수 없게. 그러면은 너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모를 거 아니야. 너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육 뭉쳤던 건 좀 좋아졌어요. 예. 이제 좀 팔 가동 범위가 좀 넓어졌다.
어제는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어깨가 확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가동 범위가 좋아졌어요. 예, 팔꿈치를 좀 뒤로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 또 바뀌었네. 형님 바이크 타시려면 이번 주 안에 타셔야 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이 진짜 최고였죠. 오늘 영상 9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진짜 최고의 날씨였죠. 9도라는 것은 9도, 7도, 7도 토요일, 일요일도 7도를 찍는다는 거면은 괜찮은데 약간 습하면은 아무튼 뭐 영상 6도, 막 5도 이상은 타볼 만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저녁 돼가지고 날씨가 확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하늘도 참 무심하신 게 뭐냐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다 방송하고 나서 쉬는 날이 월요일과 화요일이거든요. 쉬는 날이 월화야. 쉬는 날이 월요일, 화요일인데 월요일 영화, 화요일 영화 이거는 나가지 말라는 거야. 이거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집에 있으라는 거야. 저 영하 미친 저 날씨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저 미친 날씨에 뭘 하냐는 거지. 참 운이 없어요. 운이 너무 없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방송 꾸준히 하는 그 약속을 제가 지금 매일같이 지키고 있어요. 집에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집이 좋아요. 근데 뭔가 새로울 게 없긴 하지. 밖에 나가면 사람도 만나고 뭔가 벌어지거든, 일이. 그게 즐겁긴 한데. 먹방 아직 안 했어요. 방송 켠 지 이제 한 20분 됐죠? 아, 죽겠다. 아, 요즘 라이터 없니? 우리 집은 진짜 웃겨. 라이터를 내가 그 불티나 라이터? 그거 편의점에서 팔 때 라이터 꽂이로 돼 있는 거 20개 뭐 30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번 사가지고 집에 라이터 없냐? 야 라이터 하나 사버려라 그래가지고 막 라이터 10,000원 어치 막 20,000원 어치 막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놔뒀는데 다 없어졌어. 진짜 집에 한 라이터 10개밖에 안 남았어. 진짜 라이터가 웃겨.
죽어라. 아이고 개동이 고맙다. 불한국수소 개동이 고마워. 119개. 아 내일 성접창 나는데 되게 부담스럽네. 젠장할. 내일 진짜 참여자 많이 없을까봐. 예, 나 진짜 그 너무 걱정돼서 지금 미치겠어. 이렇게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나? 첫 시작이 근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만 조금 모이면 내가 내일 진짜 재밌게 진행할 자신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토크온도 몇 달 동안 안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모르는 타인과 이야기하는 거 사실 디스코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준비하신 파트 있어요? 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지. 예. 쫄리긴 해요. BL 에피소드가 그 사비 버전? 아, 이거 사비 버전이네. 사비 부분. 네, 그 부분이 한 2옥타브 라시 정도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높은 노래는 아닌데 예, 중요한 건 힘있게 불러야 되니까 떠나가요부터 너무 어렵죠. 예. 그게 되게 어렵죠. 안석영이도 오랜만에 보고 싶네. 그 친구 어제 누가 근황 얘기해줬는데 역행방에 채팅치고 있다고 막 그러던데. 사실 일반인이 진짜 딱 그냥 평균적인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MZ 요놈들이 노래를 잘해. 옛날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 해서 좀 희귀했어. 그래서 일반인 좀 잘하면은 주목받았어. 근데 지금은 MZ 요놈들이 노래를 되게 잘해줬어. 진화했어. 전체적인 노래 실력들이 다들 올라갔어. 귀도 듣는 수준도 올라가고. 이거 누가 연구 안 하나? 한국인들 전체적인 노래 실력 상승이 난 있을 것 같아. 팝도 많이 듣고. 오히려 내가 더 뒤처졌죠. 예전에는 내가 좋은 노래 많이 알려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거 세 달 전에 들었던 노래인데 야 이거 1년 전에 흥했던 노래인데 너 이거 이제 듣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시청자들이 가르쳐주는 느낌. 나 따뜻한 차를 하나 먹어야겠다. 엘프야 뭐 캐모마일 그런 거 없냐? 집에 차 진짜 많잖아. 간만에 그거 좀 먹어야겠다. 차 한잔 해야겠다. 목이 지금 너무 안 좋네. 오늘 재채기도 많이 하고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 인삼을 사가지고 좀 우유랑 같이 갈아서 먹는 거 그거 좀 해볼까? 면역력이 좋잖아. 아 홍삼인가 그거는? 형은 감기 걸리지 마. 진짜 오래가다 한 달째 목 쉬어 있음.
코트야, 돼지 막창 이거 원래 냄새 되게 심하냐? 한두 젓가락 먹고 못 먹겠다 이러시는데 냄새가 그 좀 냄새 나죠? 예, 그 약간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지? 돼지 막창 곱창 냄새 약간 찌릉내 비슷한 게 좀 나죠. 원래 좀 냄새가 좀 나요. 어. 원래 돼지 부속들이 좀 냄새가 좀 나는 편이에요. 그런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먹을 거 많잖아요. 먹거리 많은데 굳이 그렇게 냄새나는 걸 먹어야 될까? 저도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돼지 부속들은 뭔가 막 되게 덕지덕지 붙여갖고 막 굽잖아요. 예. 덕지덕지 막 발라가지고. 마늘 소스 바르고 뭐 바르고 해가지고 향을 없애고 향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어. 원래 그 디폴트 값이 좀 냄새가 많이 나죠. 어.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오늘은 제가 좀 방송을 좀 준비를 좀 했어요. 랄프랑 같이 일찍 일어나서 뭐 좀 이슈거리도 좀 이렇게 미리 좀 찾아놓은 것도 좀 있고 미스테리도 좀 몇 개 구해놨고 랄프가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미스테리 찾는다고 어제 방종하고 저희끼리 뭐 괜찮은 거 없나? 방송 소재거리 없나? 랄프가 어제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오랜만인데 시청자가 이렇게 많이 없나요? 원래 저는 좀 늦게 들어와요. 네, 천천히 조금씩 들어와. 방송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요만한 눈덩이 있거든요. 요만한 눈덩이인데 이제 막 굴려서 더 키우는 거예요. 예. 조금 커질 때까지 기다려도 됐어요. 근데 그 고점도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천명 조금 웃도는 수준. 예. 누가 보면 되게 소소한 거지만 저에게는 되게 소중합니다. 어, 이거 무슨 차야? 꿀배차. 오, 좋다. 꿀배차 좋다. 오랜만에 뜨거운 거 먹으니까 괜찮네. 아, 근데 잔이 너무 짜치긴 해. 선물 받은 잔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근데 이 잔은 누가 들어도 작아 보여. 내가 뭐 서장훈 아저씨처럼 진짜 큰 사람도 아니고 요 잔 자체가 되게 조그매요. 요거 뭐 한 5cm 하겠구만. 자, 여러분들 저한테 욕 안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해.
내 방송에서는 저한테 욕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왜냐 나도 여러분들 욕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끼리 요즘 욕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끼리 요즘 막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거 조만간에 제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가만히 냅둔다고 막 개판치면 안 돼. 하지 마. 말들 좀 이쁘게 하고. 닉네임이 개샹마이웨이가 뭐야? 개샹마이웨이가. 그래, 사과, 그래, 서로 화해, 뽀뽀해. 뽀뽀해, 뽀뽀. 보통이 근황은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라이프랑 같이 디스코드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새벽에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꺼지라 그랬어요. 토크는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아쉽다고 막 계속 그러던데. 아쉽게 뭐가 아쉬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너무 현실성 없는 곳에서 오랫동안 빠져 있으면 나중에는 뭐 언젠간 철드는 순간이 와요. 예,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아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있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현타가 오는데 애써 외면하면서 그 현타를 애써 외면하면서 계속 지속하기도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큰 현타가 오지. 그때는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겠죠. 저도 인터넷에 너무 빠졌을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약발망 할 때는 뭐 반가운 사람이었지만, 네. 제가 이제 안 하니까요. 아, 과일 먹고 싶다. 진짜 새빨간 딸기 먹고 싶다. 줄은 있습니다, 자네. 딸기 먹고 싶다. 아니 늦은 시간에 딸기를 사오라니. 아니 팔게 하겠지. 근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 딸기 사온다고? 딸기랑 또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딸기랑 사과랑. 딸기 사과. 딸기랑 사과가 좀 먹고 싶네. 딸기 사과. 사과 하나랑 한 4개 정도? 딸기 한 10개랑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과일을 먹죠. 예. 배달은 너무 비싸요. 배달은 진짜 말 안 되긴 하지. 방송 꺼졌을 때 코트가 랄브한테 진짜 잘해줬나 보다. 아 근데 뭐 굳이 제 입으로 제가 뭐 잘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비호야. 비호감이야.
이제 그런 미담도 제 입으로 안 꺼내려고요. 굳이? 미담이라는 거는 남의 입에서 나와야지. 방송할 때 욕 많이 하죠. 욕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저희가 대화가 좀 많이 줄었어요. 예, 왜냐면 서로 피곤하고 제가 또 피곤하고 한 만큼 랄프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둘 다 서로 좀 대화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요즘은. 예. 오늘은 시청자 차는 추세가 좀 빠르다 그러는데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간 날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나 희한하게 금요일이 더 시청자가 많은 것 같고 토요일이 시청자 제일 없는 것 같은데. 예. 내 느낌이 그런데 랄프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성지합 창단 이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예. 그냥 토요일 날 하기로 했고 다음 주부터는 좀 금요일로 옮겨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오늘은 그냥 저 딸기 먹죠. 딸기. 딸기랑 사과랑. 오늘은 좀 진짜 건강식 한번 먹어볼까요? 집에 닭가슴살도 있겠다. 저 샐러드? 뭐 샐러드 좀 사오라 그래야겠다. 샐러드에다가 그 이렇게 한 팩에 팔잖아요. 고구마 좀 사오라 그래야겠다. 샐러드요? 샐러드 좀 사왔나? 예. 샐러드 뭐 닭가슴살 샐러드 막 케이준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풀만 있는 거 사잖아요. 순수 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드레싱 소스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거 있을 거야. 한 팩에 가지고 팔걸 아마? 예. 집에 닭가슴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걸로 할게 오늘은. 예. 자꾸 이게 그 집에 이게 속이 안 좋은 이유가 제가 오늘도 먹고 자는 것도 문제야. 먹고 자는 것도 문제인데 자꾸 고추장 베이스 그 고춧가루 베이스로 돼 있는 것들 먹다 보니까 위액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역류성 식도염 이거 때문에 지금 자꾸 속이 아프고 불쾌해.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뭐 그만하라고 하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알죠?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걱정해주고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그만하세요. 저 진료 좀 그만 봐주세요. 진료를 많이 봐주시네. 제가 근데 일단 지금 목표라기보다는 일단은 제 계획이 그래요. 이제 오늘 방송하고 잘하고 오늘은 또 방송 준비도 했으니까 내일 이제 성지합 창단 잘 마치고 그게 제일 관건이고 내일 성지합 창단을 제가 잘 마친다면 진짜 뭔가 좀 자신감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아 진짜 팬들한테 고마움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성지합 창단 이게 또 참여형 컨텐츠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막 원맨쇼 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좀 힘을 빌려야 돼. 여러분들의 그 참여율을 제가 좀 힘을 빌려야 돼. 그리고 일요일까지 방송 잘하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고정 휴방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잘 쉬고 그러면 되겠다. 예. 이거 내일 성접창 다했는데 자신감이 생겨서 넘쳐서 휴방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근데 그동안 휴방했을 때도 뭐 자신감이 넘쳐서라기보다는 뒷일 나중에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 휴방을 했던 거라서 뭐 자신감 넘친다고 뭐 그렇게 흐트러질 일은 없다. 아.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 또 안 좋은 것 같아. 뭐냐면은 이제 하던 그 패턴을 어기면은 뭔가 내가 성지 합칭단대는 화 좀 내면서 해주세요. 그래야 됐나요? 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예. 갑자기 개동스가 전자녀로 말하는 바람에 머릿속에 방금 지워졌어. 아 기억났다. 그 내가 원래 하던 패턴을 그대로 이렇게 계속 하다가 뭐 까먹었다 또. 예. 다른 얘기 하죠. 예. 성접창단 내일 참여하고 싶은데 디스코드에 즉석으로 하는 방식도 있어요. 네, 그 방식도 하고 사전에 받는 방식도 할 거예요. 성접창단 참여자가 또 메일 보냈네. 이젠 눈물 그쳐 나를 봐요. 우는 그대도 아름다워. 내게 이 모습조차 더 남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 탈락. 메일로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메일로도. 옷 어디 거냐고요? 이 옷은 여기서 샀어요.
이거. 아, 이거 2X 라지입니다. 예. 이거 3X, 4X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 있는 거 이거 하나 더. 예. 아, 사이즈 보이시잖아요. XX 라지. 2XR이라고요. 2XR. 2X 라지. 예. 맨투맨 원래 조금 크게 나오긴 하는데 막 그렇게 오버핏은 아닌데 막 그렇게 오버핏은 아니야. 오버핏이긴 하긴 할 거야. 왜냐면은 제가 보통 3X 입는데. 디스코드 나가셨군요. 디스코드에서 그냥 노래하는 코트 치시면 나와요. 그게 저희 채널이에요. 그게 저희 채널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샐러드랑 딸기, 활력을 가져다주는 예, 채식 위주로 좀 먹고요. 뭔가 헤비한 거는 이제 오늘은 안 먹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밥 했다고. 아우, 속 안 좋아. 고기 구워 먹는 건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진짜 채소 안 먹으면은 몸에 병 걸릴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닭가슴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닭가슴살 지금 40개 중에 한 33개 남았으니까 아마 40일 안에 다 클리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사긴 했어. 적당히 샀어야 되는데. 제가 샀던 것 중에 제일 좀 돈 아까웠던 게, 약간 후회되는 게, 장어 뼈 튀김?
요거 그 시켜서 먹는 걸로 시키니까 비린내가 심하더라고요. 먹다가 비린내 많이 나가지고 아 이거 한 봉지도 지금 절반밖에 못 먹었는데 두 봉지 이거 다 언제 다 먹지? 그런 느낌이라서 괜히 샀어. 장어뼈 튀김은 잘못 샀어. 비린내 많이 나더라고. 뼈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잖아요. 아, 맞다. 이거 시켜서 냄새 맡아봤어요. 미국 냄새 난다고 하는 그거. 바운스. 냄새 맡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냄새였어. 그렇게 대단히 향긋한 냄새는 아닌데, 뭐, 약간 뽀송뽀송한 냄새? 약간 애기 냄새? 이거 진짜 잘못 샀어. 난형 구매 목록 리뷰 얼른 보고 싶어 키키요. 왜 사게 됐는지까지 설명 키키요. 오늘은 요 괜찮아 보이네. 생닭 1kg. 오. 피파 24, FC 24가 엄청 세일하네? 무료 플레이도 있는데, 24,000원? 원래 저거 8만원에 나왔던 게임인데, 세일, 시게 때리네. FC 24. 24,000이면 살만하네. 내가 뭐 축구 게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난안 사겠지만. 아우, 체리 많이 올랐다. 이 체리가. 아, 그래도 1.5kg인데? 생체리. 요거 괜찮네. 체리를 좀 살까? 싸게 판다. 이거 사세요. 이거 구운 계란 대란 69. 나쁘지 않네. 구운 계란 요거 사 요거 괜찮아 보여요. 돼지갈비 목전지가 아니라 진짜 리얼 생갈비살 1kg에 13,900원? 나쁘지 않은데? 식용용 본드로 이어붙인 그런 목전지 그런 게 아니라 목살이 아니라 요거 나쁘지 않네.
연어 있네, 연어. 연어 사세요, 연어. 동원 연어 500g. 21,000원. 제가 1kg 55,000원에 구매했으니까, 13,000원 정도? 예. 체감가 4만원이니까, 42,000원이니까, 나쁘지 않네. 동원이면 또 나쁘지 않잖아요. 그, 브랜드도 그러고. 가격 괜찮네. 뭐 이 정도만 봐야겠네. 다른 건 뭐 이렇게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구운 계란 12,900원이면은 살만한 가격이니까 뽐뿌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구운 계란 해당 링크 거기 있으니까. 그 외에는 별로 끌리는 게 없어요. 예. 네. 그만 봐야지. 제가 다음에 좀 올려드릴까요? 보다가 내가 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 있으면은 링크 해드릴까요? 제가 수익 하나도 안 먹고. 어차피 저기 올리는 사람들도 수익 먹는 거 싫어해가지고 저기서도 막 쳐내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카페 약간 좀 핫딜 쪽으로도 좀 이어줘야겠다. 디스코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지가 않는다 그러는데, 그냥 저희 디스코드 들어오시려면은 자동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핸드폰 번호 뭐 인증하고 뭐 인증 절차만 끝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들어가기 어려우신가 봐요. 내일 성지합창단 참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기 힘드시면 그냥 영상 찍으세요, 이분처럼. 예. 네, 오늘 그래서 유튜브에다가도 제가 올렸잖아요. 성지합창단 이렇게도 참여 가능합니다 하고. 예. 이젠 눈물 그쳐 나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우는 그대도 아름다워 내게 이 모습조차 더 남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 예. 네.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댈 위해 해줄 게 없어. 모두 이해할게요. 그댈 아끼는 마음 그분들도 같을 거란 걸. 아, 이렇게 오래 걸리냐 랄프. 쇳소리가 이게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지금 위액에 성대가 다 갈려서 난 소리야. 그래도 내일 성지합창단 하려면 좀 그래도 내가 좀 실력을 좀 보여주려면은 오늘 뭔가 자극적인 음식 안 먹고 자기 전에 뭐 안 먹고 자야 목 상태도 괜찮을 텐데.
아, 되게 멀리 가서 사오나 봐. 어, 샀네. 샀어. 10분 전에 샀으니까 한 5분 뒤에 도착할 듯. 저는 그래도 이제 성악이라도 배웠었어갖고 그때 조금 발성을 배웠던 게 조금 있어서, 예, 노래할 때 이렇게 좀 요긴하게 활용을 좀 하는데, 어, 저한테는 소리가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노래 부를 때 이제 소리가 한참 동안 이런 소리. 예. 너무 시끄럽나요? 파트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예. 소리가 진짜 크죠? 예. 소리가 좀 큰 편이지. 오, 되게 빨리 왔네. 아니 근데 딸기랑 사과랑 뭐 좀 사왔는데 어떻게 34,500원? 34,000원? 또 건강한 거 먹으려면은 써야죠. 딸기 한번 갖고 와봐라. 커요. 딸기 비싸더라고요. 딸기가. 자, 오늘 먹방을 준비할 텐데요. 밑에 딸기만 잡아. 샐러드. 라코타 치즈 샐러드. 5,000원짜리입니다. 라코타 치즈 샐러드. 사과 비싸요. 1,800원이에요, 사과가. 이거 4개에 1,800원? 네, 제일 싸고 작은 거예요, 이게. 이딴 게 1,800원? 뭐 하나에 2,700원 정도겠네. 하나에 2,000 정확히 2,700원이니까 곱하기 4하면 1,800원이니까. 와. 얘는 상태 좋은 걸로 사왔어요, 이제. 하루 지난 거는 3,000원 싸더라고요. 오늘 거는 3,000원 비싸고. 야, 이거 딸기 17,800원이에요, 이게. 과일값이 그냥 금값이네. 이게 17,800원이면 이거는, 와. 요게 요게 18,000원짜리 딸기. 근데 이거 어제 거고, 오늘 짜는 3,000원 더 비싸요. 28,000원이요. 근데, 괜찮아, 무겁다. 무겁고 괜찮아 보여요. 어, 이거 534g이네. 나쁘지 않은데? 딸기 상태 좋다. 그죠? 새빨개가지고. 향도, 여기 구멍 뽕뽕 뚫린 데에서 향이 엄청 올라오네. 딸기 향 너무 좋다. 아, 좋네. 사과는 진짜 잘못 샀다. 사과는 진짜 아니다. 야, 그냥 딸기나 딸기만 먹을걸. 사과, 나 이거 딸기는 솔직히 돈 아깝지 않아. 근데 사과가 너무 돈 아깝다. 먹어보면 달라요. 또 이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속살을 먹어봐야죠. 어. 여기 검은색 접 이거는 아니, 씻어서 오고. 아니야 내가 사과는 내가 깎을게. 아니 제가 준비해올게. 사과는 내가 여기서 깎을게. 아, 왜? 아니야 그 느낌, 그 감성.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사과 깎는 그 감성으로 나 사과를 깎을 테니까 사과 깎는 그 사과 칼을 좀 갖고 와. 감자칼. 감자칼로 누가 사과를. 아이 저기 칼로 안 하지. 과거로 뺑글뺑글 돌려놨어. 어. 사과는 껍질을 먹어야 된다고요. 응, 안 먹어. 사과 알만 먹을 거야. 진짜 이걸 아니. 너나 시청자분들이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칼로 못 깎으면 그걸로 깎는 거지. 이 사과 이거 4개 3개 가져가고. 사과는 이걸로 깎는 거야. 금방 깎죠, 이렇게 하면. 아 근데 물티슈로 하면 닦고 할걸. 나 바보다. 아 껍질 만졌던 게 또 여기 또 이렇게 하면은 농약 먹게 되는데. 괜찮죠 은근히. 그라목선 살짝 함유된 그 맛에 먹는 거라고. 원래 딸 원래 사과는 미치셨나. 됐어. 잘 깎았죠, 생각보다. 살펴. 거기서 깎으신 거예요? 응.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지. 사과를 감자 칼로 다들 하지 않나? 아니 사과 다 감자 칼로 깎지 않나요? 처음 본다고? 보통 과도로 이렇게 한다고? 크게 살 뭐 이렇게 막 되게 두껍게 잘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라서 그런 건가? 예. 네. 어 잘 깎은 거야 이거. 아니 이게 뭐 머리 좋다는 얘기까지 들을 건가? 어. 저는 칼질을 잘 못해서. 요거 썼다고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는데 막상 실용적인 거 보니까 칭찬받았어. 아 뿌듯해. 아이 뿌듯해.
일단은 그 사과랑 딸기만 주라. 사과랑 딸기만 줘. 샐러드 이따 내가 해서 먹을게. 샐러드 그렇게 풀떼기만 해가지고 얼마에 팔든? 5,000원이요. 에? 5,000원? 야, 시켜먹고 말겠다. 그건 진짜 너무 과하다. 사과 맛있어? 먹을만해? 네. 어, 근데 안에 좀 이렇게 노랗더라고. 3만원짜리 식단이네. 키보드 좀 쉬워. 꼭지 안 떼고 뭐 했니? 에? 꼭지 좀 떼지. 딸기가 잘 안 보이니까 꼭지를 떼면. 아이, 판단 미스야. 꼭지는 떼야지. 칼 갖고 와, 칼. 꼭지는 떼야지. 이 칼에 제 이름 적혀 있어요. 윤태훈. 아, 이게 줌이 안 당겨지네. 에이, 줌이 안 당겨지네. 아무튼 제 이름 새겨 놓은 칼이에요. 한창 그 요리 하는 거 맛들렸을 때 그때 제 이름으로 된 제 이름 적혀있는 칼 제작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꼭지 다 떼올게요. 꼭지를 다 떼운다고? 네. 그래. 그거 드시고 계세요. 와, 진짜 크다. 딸기 완전 커. 예. 네. 맛있다. 적당히 달고 맛있다. 불을 좀 켜고 해라, 랄프야. 오늘 완전 풀떼기네. 기집애처럼 두 손으로 딸기를. 아니, 랄프야. 사건 반장에 제보해 줄까? 아니, 딸기를
저기 끝에 그거 떼라 그랬더니 이렇게 딸기를 절반 반 토막 토막 내버리면은. 아니 반 토막이 아니고 파란 부분은 막다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수요 아니 보세요 여기. 아니 아 내가 할 걸. 이 정도 날렸어 이 정도. 예? 이 정도 이 정도 날려 먹어 이 정도. 합쳐보세요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야 이 부분 형 싫어하시잖아요 딱딱하다고.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잖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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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먹을게. 와, 진짜 달다. 미쳤다. 사과 하나 먹어볼까요? 랄프야, 꼭지는 이렇게 따는 거야, 배워. 영상 한번 볼까요? 1주 만에 딸기 꼭지 깔끔하게 따는 거야. 시작. 에? 빨대로 뿌리를 따버리네. 1주 만에 딸기 꼭지. 저건 좀 저건 좀 아닌 듯. 어릴 땐 참 사과 싫어했는데 찾아서 먹네 이제. 근데 한 번 싫었던 게 계속 싫어. 아마 나이 먹어서도 그럴 것 같은데 그 과일은 바로 배야. 배는 죽어도 그냥 그 육회 먹을 때 이렇게 배 이렇게 채 썰어 놓은 거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 말고는 닭가슴살 다 싫어. 닭가슴살 좋다. 두 개만 할게요 그러면. 아니 하나. 배가 싫은 이유? 요즘 식당이 왜 이러냐? 기지배처럼 칼로리를 계산하질 않나? 오늘은 딸기의 사과 사건 반장에 제보해야겠다. 왜 골고루 먹는 걸 싫어하지? 여러분, 내가 피부가 왜 좋은지 알아요? 골고루 먹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부가 좋은 이유는 골고루 먹어서 그런 거야. 골고루 골고루 안 먹고 맨날 그 인스턴트에다 막 계속 그런 것만 먹으면은 그런 식단만 먹으면은 피부가 진짜 안 좋아져. 트러블이 엄청 많아져. 아, 저 피부 좋죠. 뭐 따로 안 하는데.
건강 관련된 모든 것들은 유전이 전부다. 아, 내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방송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내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뚱뚱하면 제발 그 입 닥치라고. 알겠습니다. 가위 좀 갖다 주라. 피부, 키 큰 거, 머리 풍성한 거. 아, 머리 풍성한 거 하나 빼세요. 저 흑채에서 머리 지금 풍성해 보이는 거지. 흑채 안 하면은 휑해요, 휑해. 제가 내일 방송, 아, 내일은 성지합 창단 해야 되니까, 흑채하고, 일요일은 노 흑채데이 갈게요. 놀림 받으라고 작정했냐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솔직한 말로 겉모습으로 잘 보일 사람 누가 있어? 딸기 두 손으로 잡고 먹어줄게요. 이미 아까 썸네일 했어요.
몇 대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하냐? 고마워 나의 아가 태훈. 리코타 치즈. 난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게 싫으니까 먹어서 없애야겠다. 어우 싫어. 먹어서 없어야지. 어우 싫어. 어? 야, 너 진짜 잘못 쌓았다. 네? 파인애플 들었잖아. 네. 나 파인애플 진짜 싫었는데. 먹어서 없어야겠다. 샐러드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권 자체가 없었어요. 다른 게 있었으면 우리 다른 거를 사왔을 텐데. 아 근데 진짜 이거 정말 찐으로 싫어하는 거야. 파인애플 별로 안 좋아해. 싫은 건 빨리 먹어서 없어야 돼. 아니 다이어트가 아니라 뭔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내장이 뭔가 장기가 썩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요 며칠 내내 계속 자극적인 고춧가루, 고추장 이런 것들 베이스로 돼 있는 음식만 먹었더니 왜 라면 자주 드시면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속 쓰리고 이틀 내내 그러길래 오늘은 좀 덜 자극적이고 이런 거 좀 먹으려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가끔씩 와 속 쓰리다고 거기다 또 뭔가 짬뽕 같은 거 먹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더 속 벼리는 거. 내가 그래. 그래서 그럼 그걸 안 하려고. 요즘은 검은 장갑 끼고 안 드시나요로? 니트릴 장갑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손으로 뜯는 음식이 없어서. 예. 다양하게 먹어야 돼. 확실히 이런 걸로 한 끼 때우면 달라. 먹어본 사람들 알 거야. 배가 빨리 꺼지는 단점은 있긴 한데. 아 이거 자꾸 신경쓰이네. 그릇에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저 샐러드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가성비 너무 안 좋아서 안 먹는 거야. 비싸 샐러드. 근데 저거 위에 저걸 드레싱을 안 뿌려 드셨나요? 응, 나 드레싱 원래 안 뿌려 먹어. 발사믹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냥 양상추 생으로 있는 거 그대로 먹으면서 그냥. 오리엔탈? 나는 유자 소스가 좋긴 하던데. 향이 좋잖아, 유자가. 건강한 트름 나온다. 트름이 나와도 이게 되게 유액 섞인 막 속 뜨거워지는 그런 트름이 아니라 건강한 딸기 트름 나오네. 프레쉬하네. 트름 자체도. 자주 먹어야겠다, 샐러드는, 진짜. 아, 트름하는데 딸기향이 사골 나오는데,
너무 좋다. 산뜻하네. 카페 당신 누구야? 대깨꽃도 지금 방송 보고 있나 보다. 어제는 닭찌찌를 먹더니 오늘은 풀떼기를 먹네. 근데 나는 정말 맛있어서 먹는다는 거. 나는 목적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내 입에 땡겨서 그래서 먹는 거야. 어. 닭가슴살 되게 많이 먹지 않았니? 한 10개는 먹어. 그래 벌써 한 10개 해치웠어 지금. 하루 지났는데 닭가슴살 온 지 지금 하루 지났는데 10개 먹었으니까 뭐 진짜 닭가슴살 금방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40개인데 20개 오고 10개 남았고 이제 또 20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쨌건 총 양은 40개인데 40일 안에 이거 어떻게 먹냐고 되게 어제 걱정했었는데 막 샐러드 같은 거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아 이제 세상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그 샐러드 맛없는 거 절대 아니야. 샐러드 진짜 맛있고 야채도 맛있고 나는 가지 볶음 가지 그것도 맛있고 그냥 딱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라면도 맛있고 다 맛있지.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먹는 게 좋아. 포케도 맛있어. 포케는 내가 어저께 또 아침에 시켜서 먹었거든요. 포케랑 저 샐러드랑